동영상이야. 아, 흘리고. 흐른다, 흐른다. 아이고. 서로 관심 없을 무. 아까 태양이가 여름이 꼬리 잡았거든요. 태양이 여름이 뭐야? 둘 다 들어왔어. 어디요? 태양이 봐봐. 저기 태양이 옆에 여름이 누워 있는 거 알아? 응. 알아. 우와, 길다. 처음에 훨씬 작았는데 이제는 견주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자랐네요, 우리 태양이. 둘이 손 잡는 거야. 뭔데? 여름아 뭐해? 여름 왜 얼었어? 여름 뭐하세요? 뭐하세요? 님은 갔습니다. 이가 맛있는 파스타 해줬습니다. 뽀비뽀비뽀뽀비뽀 뽀비뽀뽀뽀비뽀 맛있겠지? 언제 먹을래? 잘 먹겠습니다. 면은 얇은 면이네? 짜라란. 이거는 초점 못 잡네. 매콤해서도 맛있다. 면 너무 익었네. 봐야지. 여기 봐야지.
여름이 저기 있네. 자야, 잘 잤어? 잘 잤어? 아기야, 맘마 먹으러 갈까? 공주, 아기 이뻐, 아기 이뻐. 누구? 빨리 먹고 싶어요. 어떡하지 하고 먹어볼까? 지금 너무 뜨거울 것 같아가지고. 소고기 미역이야. 기억나지? 그치? 알지? 먹어보자. 옳지. 옳지. 아이 맛있네. 아이 맛있다. 옳지. 아? 아이고. 아? 소고기 미음 먹어봅시다. 오, 왜 떨어졌다. 일단 다 먹긴 했습니다. 여기 흘린 게 뭐 많긴 하지만. 얘는 항상 유산균. 오늘은 친구 집에 가서 같이 공동 육아를 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아기띠 해서 곧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밖에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가지고 모자를 쓰고 갈 건데요. 이거 하면 되겠다. 이거 하면은 되게 골무 같아져요. 이런 느낌?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출발해보자. 엄마랑 태양이 갔다 올게. 가디건 걸치고 이제 출발해봅니다. 시간은 12시고요. 다녀오겠습니다. 원래는 차를 타고 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동궁집 출근하는 길에 갑자기 차 키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친구들이랑 가까워가지고 놀러 오려고요. 가셨어요? 오, 말로만 듣던 베이비병 바운서 친구는 자러 갔어요. 다 먹었나? 어, 자는 것 같으면서도 먹고 있네. 그러니까. 머리카락 완전 샤프심이야. 찔리는 거 안 귀여워. 가지고 반대로 샀어. 잘 나오나 혹시? 나 동영상으로 찍는 중. 밥 줘. 엄마 용돈 줘. 엄마 치마 줄이게 돈 좀 줘. 김영아 아니야? 교복 줄이게. 너 네 바지 나와도 되나? 어. 그거야 이거. 참. 아 보트 이 정도 있지 근데. 아니 지금 지금 입을 수 있겠다. 뭐야 스펀지 밥이야? 귀여워. 자리 피기. 나중에 둘이 같이 입으면 되겠다. 이제 집으로 갑니다. 벌써 은행이 떨어지네요. 공주 뭐해? 응가 있지? 응가 있지? 응가 있지? 이 뭐 하시는지? 먹을 준비도 했습니까?
조식 먹을 준비 됐습니까? 에? 빨리죠? 빨리죠?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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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냠냠냠냠 옳지 옳지 잘 먹네 곰도 잘 먹네 드디어 다 했습니다. 설거지하고 빨래 널고 너무 많이 찡얼거렸는데 역시나 잠투정이었어요. 파시랑 윤유가 와서 저녁 같이 먹을 거예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이거 옛날에 어머님이 사주신 건데 허니즈 백색 소음기라고 여름이 원래는 이제 수면교육 시작하면서 애기한테 항상 같은 소리를 들려줘야지 아 이제 자는 시간이구나 라고 인식을 한다고 해서 저희는 원래 아이패드나 휴대폰으로 그 계곡물 소리를 틀어줬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번 사용을 해볼까 싶어가지고 뜯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찍고 있는데 지금 아가씨 왔다고 해가지고 문을 일단 열어주고 나중에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누구야? 대치 중. 야옹이 좋아? 엄마랑 같이 가자. 도망간다. 야옹 도망갔다. 니네 여기 어디에요? 오자마자 반경 넘치게 겉옷 벗으신 윤희 씨. 이것은 아가씨랑 제가 먹을 저녁 납곱새입니다. 저거는 윤유밥인데 귀엽쥬? 윤유? 윤유 어디가? 아가씨랑 윤유 가자마자 나온 여름이. 큰 소리 나면 숨거든요. 갑자기 웃긴 몰골로 등장했습니다. 저는 태양이 막 쏘하고 안방에 눕혀서 백색 소음 틀어주고 지금 재우고 있습니다. 캠으로 봤는데 곧 잠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씻고 아까 뜯어보려고 했던 백색 소음기 한번 뜯어보려고요. 드디어 뜯어봅니다. 용품이랑 설명서 이렇게 들어있고요. 손바닥 위에 올라오는데 가지고 다니기도 좋을 것 같아요. USB 케이블도 있네요. 오, 갑자기 새소리 나서 놀랐네요. 이렇게 고리도 있고 엄청 귀여워요. 어머니 잘 쓰겠습니다. 태양이가 조용한 거 보니까 잠든 것 같아요. 물에 붙이고 있는 팩은 이건데요. 공공띠가 샀거든요. 이름이 어디 건지 모르겠어요. 위에를 이렇게 잘라버려가지고 1일 1팩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어렵네요. 여름이 귀엽죠? 이제 팩 시간 지나면 떼고 저도 정리하고 자려고 합니다. 이제 월요일은 이렇게 끝났고 동궁띠는 오늘 교육이라가지고 내일 오거든요. 오늘 친구 집도 갔다 오고 엄청 재밌었어요. 여름아 꽃 자러 갈까요? 태양이는 이제 완전 자고요. 저는 컴퓨터로 작업 조금만 하다가 자려고. 스킨 바를 건데 스킨은 안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앰플은 넘버즈인 이거 사용해주고 있어요. 그냥 올리브영에서 보이는 거 아무거나 샀는데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림은 에스트라 도베리아 크림 쓰는데 옛날에 다른 선생님이 추천해주시고 사용해보니까 왜 유명한지 알 것 같아요. 여름이가 항상 저 약간 졸졸 따라다니거든요. 고양이지만 이제 저한정 강아지 같은 존재입니다. 라네즈 아이고 슬리핑 마스크도 써주고 있어요. 많이 써가지고 이제 거의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놀라냐면 지금 앞에 좀 저러고 계셔가지고 여름 내려와 가자 자러 가자 자러 가자 침대 들어가세요. 지금 9시 반인데 10시 반까지 1시간만 하고 얼른 자야겠습니다.